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는 와중에 중국에서 최대 규모의 맥주 행사인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중국 관영 중앙 TV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가 지난달 31일 산둥성 청도시에서 3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감염을 막기 위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건강 QR코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아울러 모든 방문객들은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할 때 발열 검사를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올해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에는 1,500여 종의 맥주 브랜드가 참가하며 200여 건의 각종 문화 스포츠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지난해 관람객 720만 명이 찾은 이 행사의 규모를 올해는 절반 정도로 축소할 방침이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는 상황에 수백만 명의 관객이 방문하는 행사를 강행하는 것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인 CCTV는 이번 행사에 대해 정상적인 생활 궤도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소셜미디어와 CCTV 방송을 통해 드러난 개막 행사 관련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당수의 방문자들이 밀착해 축제를 즐기는 장면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중집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독일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를 비롯해 미국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비어 페스티벌,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티시 비어 페스티벌 등은 모두 올해 행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중국 최대의 게임쇼인 차이나조이 2020도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상하이 신국제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바 있어 세계인들의 논란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3대 게임쇼인 E3, 게임스컴, 도쿄게임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 게임 관련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 차이나조이 2020은 예정대로 개최해 지난 3일 폐막했지만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인 것을 생각하면 이 3주 후 중국 내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속 세계 최대 규모 맥주 축제를 개최한 중국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